자, 다음은요? 저기 나오니까. 아, 이분이 제일 얼굴이 작군요. 그때 저거를 그렸을 때 제가 여기 하트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. 아, 이게 새롬 씨예요? 네, 제 이름은요, 이새롬입니다. 그리고 특이사항은 프로미스 나인 공... 에잉? 섹시 퀸이고요. 섹시 퀸. 팀 포지션은? 아니요, 어딜 넘어가려고 그래요. 진짜. 섹시퀸입니다. 왜 멤버들이 섹시하다고 생각하죠? 눈빛부터 일단 언니가 아. 멤버들이 좀 어린데 언니 혼자 이렇게 어른 같은 그런 섹시함 있는 거. 아 진짜로? 네. 그럼 그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. 카메라 보고. 셋! 어, 그 다음은 팀 포지션은 팀 내 숨은 애교 담당. 애교 담당. 네? 팀에서는 맏언니인데 집에서는 네. 막내예요. 그러면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제일 귀여워 보일 때 언제예요? 아, 밥 먹을 때. 밥 먹을 때. 밥 먹을 때. 멋있다. 제일 정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리액션이 어떻게 하죠? 하나, 둘, 셋. 제가 밥 먹을 때 막 맛있다 이런 리액션이 아니라 네. 먹을 때 이게 겉은 진짜 바삭한데 이게 막 즙이 막 나오고 진짜 맞아. 한 입만 먹어 막 계속 권유를 해요. 맞아 권유를 디테일하구나. 진짜 한 입만 먹어 막 아, 여준이 좋아하는 게 맛집 탐방이에요. 네, 아니 그러면 우리 팩트인스타 시청자분들께 맛집 추천 한번 해주시죠. 제가 약간 매콤한 게 땡기는데 신사이즈 용두동 쭈꾸미라고. 아, 죄송한데 눈빛이 너무 변한 거 아니에요? 너무 갑자기 너무 세고요. 혈액은 비용인데 제가 상상했거든요. 신사이즈 너무 엄청난 적극성. 한번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. 네네. 양식이나 파스타를 먹고 싶은 날에는 한남쪽에 윤세영 식당이라고 있는데요. 거기에 그 안심인가 파스타가 있어요. 크림 파스타가. 그거랑 아보카도 밥이 있어요. 연어랑. 맛있습니다. 맛집 탐방을 치고는 굉장히 날씬한데 비결이 있어요? 다이어트 비결? 제가 먹는 거에 비해서는 살이 막 이렇게 찌진 않는 편이에요. 먹는 걸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. 근데 비결은 멤버들이랑 시도 때도 없이 까불어요. 일부러 막 더 이렇게 움직이고 네. 막 그런 게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지금 혜롬 씨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.